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네, 오늘 또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장조림으로 간만에 해놓으셨네요. 이게 돼지고기 같은데, 돼지고기도 하고요, 소고기로도 하고, 이렇게 물론 돼지고기로 한다고 하면 삼겹살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살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으로 하시면 되는데, 뭐 레시피 같은 건 알아보시면 좋은데, 아무래도 집에서 해 먹으면 판매하는 그런 제품보다는 훨씬 양이 좋죠. 한번 먹어볼까요? 이 장조림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차갑게 드시잖아요. 근데 집에서 막 만들었어 먹어보면 뜨끈한 거에다가 그 간장에 묻혀있어가지고 너무 짜지만 않으면, 지금도 저희는 제가 그냥 먹는 거 아니까 별로 안 짜게 합니다. 안 짜게 해가지고 어빗발에 꼈어. 그냥 이렇게 드셔도 좋을 만큼 짜지 않고 딱 좋은데, 꼭 장조림 꼭 짜게만 안 드셔도 되고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. 요건 이제 메추리알인데, 계란 넣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계란 주워시면 넣으시면 되는 거죠. 계란 좀 짭짤한 게 딱 좋네요. 뭐 집에서 한번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데, 뭐 그렇게 어려운 요리도 아니고, 한번 또 만들어 놓으면 또 유통기한이라고 그렇게 좀 보관기간도 길어서 꽤 오래 드실 수 있으니까, 이런 거 하나 저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밥반찬, 술안주 먹긴 그렇고요, 밥반찬으로, 간식도 그렇고 밥반찬으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뜨뜻하게 삶은 다음에 간장에 막 졸였을 때, 그때 거의 뭐 수육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, 그럴 때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맛있게 드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